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정말 네. 마이크가 나왔네요. 네. 자, 이게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는데 그렇습니다. 처음 보는 브랜드에 처음 보는 마이크예요. 그래서 오늘 2시간 연속으로 네. 조금 저희에게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에 좀 신기하게 생긴 마이크들을 리뷰를 해볼 겁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오늘 보는 마이크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게 뭐 어디에다가 대고 말을 해야 될지 딱 보면 잘 모르겠네. 저희가 속았죠. 네, 속았어요. 저희 녹음 다 했는데 거기가 아니었죠. 자, 이거 일단 외관 한번 쓱 보고 올게요. 네. 자, 네. 팟캐스트 프로입니다. 손트로닉스 여기 앞에 로고 있고요. 팟캐스트 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애초에 써있기가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매달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은 매달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쪽. 이쪽에다가 말을 하시고요. 속아요. 네, 옆쪽에도 그릴이 있고요. 이렇게 SM7V를 연상시킨 7D를 연상시킨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캐논 찍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Made in the UK. 영국에서 네. 만들었어요. 영국에서 만든 거 지금 저렴하네요. 그러네요. 네. 자, 잘 보고 왔습니다. 약간 뭐 대포 같기도 하고 우리 네. 아까 거기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약간 이렇게 뭐 약간 개 같기도 하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네? 개이 머리 막 이렇게 목 네. 약간 이런 알겠습니다. 느낌. 네. 그래서 사이즈에서 볼게요. 자, 개 같은 마이크. 네, 개 같은 마이크. 네. 네, 기어라운즈에서 지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손트로닉스라고 돼 있어요. 손트로닉스. 자, 이 손트로닉스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손트로닉스는 이게 싸게 만들려고 애초에 아예 마음 먹고 만든 브랜드예요. 그래서 네네. 2004년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5년, 16년 됐네요. 음악가 겸 오디오 애호가인 트레버 콜이라는 트레버 콜리라는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로 저렴하게 전문적인 품질의 다양한 마이크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손트로닉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05년도에 남슈에 처음으로 마이크를 공개하고 지금까지 18개의 마이크, 2개의 프리앰프, 액세서리랑 케이블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4개의 새로운 마이크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지금 최신 모델의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엔지니어들, 영국의 최고 엔지니어들과 뮤지션들이 엄격한 베타 테스트를 거쳐서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고 좋은 마이크를 표방하는 그런 네.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여기 뭐 손트로닉스로 본 김에 여기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죠. 뭐가 있나? 손트로닉스. 오, 막 이거 빨간 것도 있네요. 이쁘다. 지금 보면은 네, 지금 저희가 예쁘네요. 보고 있는 이 팟캐스트 프로라는 게 빨간 거, 까만 거 이렇게 있고요. 와, 이 되게 신기하다. 아폴로 이 뭐야? 185만 원? 오, 진짜 희한한 또 마이크가 있네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할 네, 코로나 약간 이름이 조금 요즘 시국에 조금 그렇긴 한데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코로나 할 거고요. 그리고 델타 2 125만 원. 아니 그냥 싼 것만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러네요. 굉장히 특이한 100만 원대 컨덴서도 가지고 있고요. 198만 원. 야, 저 리본 마이크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가격대가 높은 220만 네. 원. 아니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하는 이 모델은 이 브랜드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14만 9천, 사실 15만 원이라고 보셔야겠죠. 이 15만 원짜리와 그리고 뭐 한 200만 원대까지를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 브랜드라면은 상당히 기술력의 노하우가 아주 폭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 있네요. 뭐 일단 뭐 쓸 수 있는 마이크 뭐 네, 종류별로 다 보유를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리뷰를 할 이 팟캐스트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생긴 것과는 달리 다이나믹 마이크고요. 네.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도 속았죠. 네, 컨덴서인 줄 알고 네. 계속해서 48V를 켜려고 했는데 안 네. 돌아가요. 네. 자, 보면은 2020년 1월에 출시된 굉장히 따끈한 마이크고요. 팟캐스트 방송 보이스오버 게임에 최적화된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합니다. 타이탄 슈퍼카디오이드 패턴, 네, 이 심방형 패턴인데 슈퍼카디오이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네. 잡혀있다고 해요. 사이드 리젝션을 제공을 하며 목소리의 디테일을 훌륭하게 잡아주는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세팅과 포지션을 잡기 쉽고 EQ를 조절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책상 위 마이크 스탠드는 어느 곳에 사용해도 뛰어난 음질을 들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밑에 상세 스펙을 보면은 주파수 응답이 위쪽으로는 거의 없어요. 50에서 15,000입니다. 보통 저희가 다이나믹 마이크 수임이 좋은 애들은 뭐 18,000까지도 가고요. 네. 일반적인 우리 컨덴서 마이크들은 대부분 2만까지 주파수 그렇죠. 응답이 나오는 거에 비하면은 조금 주파수 응답은 네. 좁은 편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310g. 팬텀 파워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쪽이 메인입니다, 여러분. 이쪽이. 여기다가 속았어요. 대고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여기다 대고 부르면 굉장히 먹먹하게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방송을 하신다라고 할 때 이거를 스탠드에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내 쪽을 보게 이렇게. 아니면은 뭐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걸어서 아예 이 앞쪽의 앰비언스를 다 수음을 해 간다든가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세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름처럼 그냥 팟캐스트용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탠드용으로 하셔가지고 네. 딱 그 고용돼요. 아까 현 PD님이 저희를 속이셨죠? 아, 위로 이제 이렇게 걸어놓고 한다고? 여기 앞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했더니 이상하다. 너무 이건 아닐 것이다. 해봤더니 혹시나 해서 해봤더니 여기였죠. 여기였다. 네. 여기였다라는 그래서 거. 만약에 뭐 우리가 이 전체적인 앰비언스를 받으시려면 한 공간 제일 가운데다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이 밑으로 이렇게 받아질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저희가 ESR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네. 오늘의 비교 시연곡은 양화대교. 그렇죠. 아프지 말고 여러분들 네. 아프지 오늘 마세요. 오늘 하루는 계속 이거예요. 행복하자. 이것만 네. 지금 귓가에 맴돌고 그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14 소스를 먼저 모니터를 해봐야겠죠. 네. 214와 아포지 듀엣이 미들급에서는 최고의 조합이다.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아니나 최강이죠, 다를까 최강이죠. 오늘도 정말 좋습니다. 정말 뭐 더할 나위가 없는 조합이에요. 자. 바로 들어볼게요. 네.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yeah.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yeah. 이렇게 네. 되게 디테일하면서도 해상도가 하이가 아주 잘 살아 있는 그런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똑같은 거를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본 팟캐스트 프로로 다이나믹 네. 마이크로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하이 때 여기 안 들리죠, 잘. 아프지 말고 yeah.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yeah.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얘 이름이 팟캐스트 프로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라디오 음질처럼 들려요. 진짜로. 별로 네 좋은 뭐, 얘기는 아닌데요. 네, 좋은 얘기는 아닌데 네. 근데 확실한 거는 네. 이미 그 의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이걸 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마이크가 성능이 좋니 많니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 보여진다. 왜냐하면 컨덴서도 심지어 아니고 다이나믹이고 네. 제 생각에는 뭐 진짜로 정말로 팟캐스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토크 뭐 라디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요즘 유튜버들을 이제 유튜버나 이제 이런 방송을 하시는 분들한테 최적화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네. 저는 그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봐요. 네. 하이 좀 들어서 들어볼게요. 네.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네.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하이를 들긴 했습니다만 일사처럼 공간이 넓어지는 게 아니죠. 네 그냥 그렇습니다. 요 정도 레인지 안에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느낌이지 약간 좀 머리끄댕이를 좀 억지로 이렇게 잡아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얘 자체가 말 그대로 그러니까 토크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공간감은 한 요 정도 수준이다. 자 이제 그렇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농부를 저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214 네. 농부입니다. 네.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네. 자, 214 우리가 맨날 듣던 후안이었죠. 네. 이번에는 그러면 팟캐스트 후안. 네. 후안이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네. 말하는 게 훨씬 네. 앞에 있고 노래보다 말하는 게 거의 좀 더 잘 어울리는 느낌? 네.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그러니까 하이 좀 잡아주니까 네네. 네.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네요. 바로 앞에서 말한 진짜 말하는 듯한 네. 네. 야, 이게 지금 막상 노래나든가 이제 기타로 녹음했을 때는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다들 좀 갸우뚱했을 거예요. 이랬을 텐데 지금 단순하게 말하는 용도로 봤을 때는 토크용으로는 정말 손색이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이거는 방구석 뮤지션이라기보다는요. 방구석에서 스트리밍 하시는 방구석 모든, 스트리머다. 모든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최고의 그 마이크가 되지 않을까. 왜냐 가격도 일단 저렴하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공간기도 한번 넣어볼게요. 네.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네.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네 지금 들으신 거는 저희가 EQ 넣고 리버브까지 넣은 그런 네. 사운드로 들으셨습니다. 자,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이것저것 용도로 다용도로 쓰시기에 나름 디자인도 되게 독특하고 나는 58이 너무 지겨워. SM58이 너무 지겹고 그리고 이렇게 잡고 쓰는 그런 노래방 마이크 같은 형태 말고 나는 조금 괜찮은 디자인과 거치하기 편안한 맞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게 더 좋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이렇게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물려 아까 저희가 물려 놓으니까 그냥 책상 위에나 이런 데 거치하기가 되게 편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냥 어딘가 이렇게 위에다가 화면에 안 들어오게 걸어놓고 쓰는 그런 용도로도 그거를 뭐 우리가 오팔을 달아놓을 건 아니잖아 그렇게 맞아요. 그 이상하잖아. 기괴하죠 좀 느낌이. 네. 오팔 차는 오팔은 무조건 이거죠. 네. 네. 이건데 이제 뭐 팟캐스트 같은 용도로 쓰실 때에는 확실히 이런 다이나믹이 맞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토크 용도로 활용할 만한 오늘 팟캐스트. 마이크 이름 자체가 팟캐스트인데 뭐 말 다 했지 뭐. 그쵸. 팟캐스트 프로 블랙같이 보셨고요. 가격은 149,000원 아주 저렴합니다. 다음 시간은 코로나가 사실 의외로 굉장히 퀄리티가 놀랄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름은 좀 그렇지만 찝찝하지만 그래도 퀄리티가 좋은 또 새로운 다이나믹 마이크 손트로닉스의 코로나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모든 스트리머의 좋은 마이크입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